LA 11개 지역 범죄율이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 어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타임스가 LA 경찰국의 범죄 발생 현황을 지도로 나타낸 화면입니다. 빨간 점은 한인타운에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벌어진 강력 범죄를 보여주고 노란 점은 재산 범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APD의 자료에 따르면 LA에서 범죄가 늘어난 곳은 11곳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 인근 지역은 페어팩스와 미드시티가 포함돼 있습니다. 페어팩스 지역은 지난 3개월 동안 재산 범죄가 21건으로 평균 수치보다 7.5건 높아 재산 범죄가 늘어난 곳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미드시티의 경우 강력 범죄는 5.3건, 재산 범죄는 19.4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타운의 경우 지난 3개월 동안 강력 범죄는 10.1건, 그리고 재산 범죄는 41.5건으로 신고됐습니다. 그 상해 범죄를 볼 때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한 6% 정도 감소가 된 상태고, 재산 범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여름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전체를 볼 때는 아직도 다운이고. 올림픽 경찰서 측에 따르면 한인타운에서는 차량과 주택 관련 절도가 가장 심각합니다. 여름철이면 이러한 범죄가 급상승해왔고 올해도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찰서에서 한인들에게 가장 많이 접수되는 세 가지 범죄는 첫 번째로 자동차 관련 절도 범죄, 두 번째로 뺑소니, 그리고 우편 도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민원실에 있는 한 자원봉사자는 한인들에게 자동차 관련 범죄 신고는 하루 평균 3건, 뺑소니는 하루 평균 2건, 우편물 도난 신고는 평균 1건 정도 접수된다고 말했습니다. 한인분들이 너무 자동차 안에 물건을 많이 놓고 계세요. 뭐 컴퓨터 랩탑이라든가 자동차 문을 안 잠그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그냥 바로 문을 쉽게 열어서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한인타운은 대체적으로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지만 재산 범죄의 경우 주민들이 조금 신경을 써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평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